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던 양손을 이용한 화려한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선생님 모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시작, 쿵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혹시 지금 한 동작들 어디선가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지루박에서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레방아랑 X자 꼬기란 동작이에요. 손과 함께 다시 설명해 볼게요. 맨 처음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악수로 잡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손끼리 밑으로 잡고요. 두 손 같이 위로 올려서 여성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성이 다시 남자를 마주보게 되었을 때 남자의 오른손이 여성 머리 뒤로, 남자의 왼손이 자신의 머리 뒤로 오면서 여자를 씌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악수를 잡으시고 밑에 손으로 잡습니다. 여자 길 비켜준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여자는 항상 셋, 넷에 돌기 때문에 진행하고 돕니다. 그 후에 남자가 다섯, 여섯에 여자 측면으로 들어갈게요. 다섯, 여섯. 똑같이 여자 하나, 둘 진행. 하나, 둘, 셋, 넷, 턴. 남자 다섯, 여섯 들어갈게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 스텝은 여자 옆에 쓰는 180도 스텝입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시작. 여자 머리 위로 남자 들어가고, 여자 머리 위로 돌리고 남자 들어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 화려한 동작인데 사실 손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설명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서 꼭 이 동작을 마스터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안꼬들기를 이용한 응용 동작들을 배워볼 건데요. 안꼬들기는 남자의 진행 방향과 여자의 진행 방향이 서로 마주 본 상태로 진행이 되죠. 선생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꼬들기는 마주 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죠? 둘, 셋, 넷, 기본으로. 셋, 넷, 다시 안을 수 있고요. 다섯, 여섯.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네, 뭔가 엄청 둥글게 둥글게 정신없는 느낌이었죠? 정확한 동작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마주 본 상태에서 정면보다는 살짝 측면에서 같은 라인의 손을 잡습니다. 여자를 당겨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여자 방향 체인지 시켜주고요. 굳이 여섯 박자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박자만에 다시 방향 전환 마주 봅니다. 똑같은 라인 팔 한 번 더 안고 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자 방향 전환 다섯, 여섯. 이렇게 된 상태면 지금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같이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같이 진행하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는 그대로 있고요. 여자가 남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게 여자를 미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뒤로 빠져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같이 갈게요. 같이 진행.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여자가 이제 진행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남자가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270도 여자 뒤쪽으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동작 같은 경우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한 번만 안고 돌면 동작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안고 돌고 같은 진행 방향으로 같이 진행하고 또 돌고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번갈아 진행하면서 조금 더 화려함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었던 동작이었습니다.